와, 진짜 예쁜데? 생일 축하 그걸로 하지 뭐. 그거밖에 없잖아.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비키 씨. 생일 축하합니다. 해줄 거죠? 아, CG로 넣을게. 다 먹을 것 같아 이거. 1년이나 할 줄 알았어? 본인한테 물어보는 해주고 또 좀 나이 들어서 한 번 더. 아 진짜? 나이 들어서는 이렇게 좀 준비력으로 해야 되나? 저도 지금 여기 엄청 처지고 있어가지고 저도 해야 돼. 나도 그거 느끼기는 했거든. 근데 이게 언제 제일 느꼈냐면 온라인 강의 순간 너무 늙은 내 모습. 온라인 할 비즈니스 그 온라인 스쿨은 예쁘게 나오잖아요. 또 뽀샤샤. 근데 완전 카메라로 녹화할 때 이럴 때는 진짜 완전 적나라하잖아. 쳐졌어. 내가 그거 하나씩만 물어봐도 돼? 아니요. 아니, 뭔데요? 아니, 1년 했으니까 이거 중에서 제일 선생님들마다 기억에 남았던 거 하나랑 아쉬웠던 거 하나. 저는 이번 우리나라. 아, 진짜 많은데 어떡하지? 재밌었던 거는 그럼 하나만 하면은 영화. 아, 영화. 일단 애들이 흥분을 많이 잘 너무 가까이서 찍는 거 아니야? 아 이거 광각이라서 생각보다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일단 애들이 너무너무 재밌어해가지고 제가 재밌었던 거는 이론하면서 뭐 발명도 있었고 위인도 있었긴 했는데 일단 애들이 재밌어했던 건 영화여가지고 저는 이거 좋았어요.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아주 커다란 천에 그림을 그려봤잖아요, 앞치마. 이러면서 저희가 점점 스케일이 커진 게 아닐까 하는 그 첫 그거 같기도 하고 아쉬웠던 거는 이거. 아, 저 그때 얘기했어. 얘들도 한번 얘기하긴 했지만 일단 이게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너무 다 알고 있고 다 해봤던 거여서 이걸 너무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나 오프라인에서. 이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정말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맞아. 그래서 아쉬웠어요. 저는 그거 재밌었어. 전 최근에 했던 저도 이거 재밌었어요. 대한민국 땅땅땅이랑 슬기로운 방학생활 재밌었는데 대한민국 땅땅땅 하면서 이제 지리를 이제 저희도 공부하면서 약간 추억도 떠오르기도 하고 또 뭔가 빅피씨 온라인 스쿨이 되게 미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뭔가 다양한 분야와 과목을 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뭔가 힘이 파워가 생긴? 그래서 이제 어떤 주제가 와도 다 풀어낼 수 있겠다. 지리도 약간 처음에 막막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하면 되는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고 방학생활도 되게
이때 스케일 면에서 제가 텐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불가능은 없구나. 맞아. 네, 하면서 근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이때도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아이들도 되게 환호하고 그랬던 작품 같아요. 청아 쌤은요? 사실 청아 쌤이 거의 다 키트를 키트 장이죠. 만들어가지고 키트는 진짜 다 현실화하는 거를 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키트가 몇 개 있지. 텐트 아니야 텐트는 아 텐트 힘들었었지. 그 다 뚫었구나. 그건 다 힘들었던 것 같아 모두. 내 쌤이 근데 저는 가장 재밌는 건 이거 같던 것 같아요. 아 울자도 괜찮아. 울자도 괜찮아. 이게 주제가 기가 막혔지. 맞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워하지도 않고 매 주마다 어떤 목표를 전달해야 되는지 뚜렷해가지고 수업이 좀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애들도 그 목표를 잘 이해를 해준 것 같아서 이걸 꼽을 것 같아요. 쌤은 아쉽다라기보단 진짜 키트 만들기 힘들었다. 아, 만들기 힘들었다. 이거 다 꺼내야 되는 거네. 하나씩 다 있어. 아니야, 유독 힘들어 한 게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힘든 건 없어요. 바람직해요, 쌤. 바람직해요. 저 아쉬운 거 더 말할게요. 아니, 오늘 좋은 날이니까 아쉬운 건 최대한. 오늘은 따로 카톡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어진이 생각보다 약한 거는 아닌데 그 인물 그리는 거를 좀 여러 번 지금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인물 그리는 게 조금 너무 금방 그릴 것 같아요. 심지어 이거는 서예부 같은 걸로 그리면 더 쉽게 그리잖아. 사실 잘 미끄럽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대신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